글쎄요, 조금 부담이 생기겠는데요? 힘이 생기겠는데요? 힘이 생기겠는데요? 자신감을 얻었어요. 자, 다행이에요. 채영! 채영, 아이! 자신감을 완벽하게 얻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상인 씨가, 이지혜 아나운서의 자신감을 찾아줄 수 있는 네. 그러한 점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자신감은 일단. 중요한 시간. 자, 이상인.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자 지금 정말로 깨끗하게 잠깐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자, 쏘지 마십시오. 자 지금 저 쏘시면 안 됩니다. 쏘지 마십시오. 자 정확하게 가운데 카메라를 뚫고 지나가면서 자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아 놀라운 건요 네. 카메라 퍼펙트 골드 그러니까 엑스텐을 맞추면서 화살이 날아가면서 카메라를 통과시키면서 밑에 있는 6mm 카메라까지 맞춰서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이상희 씨가, 잠깐만, 저 보면은. 자, 이렇게 되면. 이지 아나운서가 좀 이제 자신감을 찾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아, 일단 너무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전혀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양궁은 모르기 때문에. 아, 저 팀에서 또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좋습니다. 퍼펙트 골드가 나오면서 이상희는 자신감을 찾았고요. 카메라 값은 물어줘야죠. 김동준의 두 번째 화살. 자, 지금 채연과 김동준의 호흡이 굉장히 좋아요. 자, 심호흡을 하고. 자, 위쪽이죠? 8점인가요? 8점, 8점! 예. 흔들 수밖에 없죠. 자, 아무래도 엑스텐을 본 이후기 때문에. 자, 이제 문제는 이지혜의 두 번째 화살입니다. 자, 이지혜 아나운서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신감을 찾느냐? 네. 아니면? 계속해서 슬럼프에 빠져 있을 것이냐.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자. 순서이고 중요한 자, 예.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순간. 쏴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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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점이죠? 7점이네요. 아, 괜찮아요. 자, 이제 2점에서 7점으로 올라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평점심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네. 이상인입니다. 엑스텐을 맞췄기 때문에 네. 오히려 본인도 놀랬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채연의 두 번째 화살. 8점! 아, 채연 잘하고 있어요. 자, 채연은 지금 8점, 9점, 7점 계속 평균 점수 8점대 이상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이상인 선수가 지금 엑스텐을 맞춘 게 과연 자. 도움이 되는 엑스텐일까? 아니면 본인을 떨, 더 본인의 엑스텐을 맞추면서 어떤 상황을 만들지. 자, 이상인. 나인! 나인! 와, 나인! 자, 아, 지난번에 탈락했던 그 고통이 이상인을 저렇게 만들었군요. 김동준의 2세트 마지막 네 번째 화살. 지금 석점 차로 지고 있는데요. 4점 이상 쏘면 김동준 최연조가 이기게 됩니다. 8점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준결승 진출 김동준 최연! 예! 눈물이죠? 너무 좋아. 예, 아, 세상에. 이게 바로 기쁨이에요. 감독님이 봤을 때 왜 패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탓입니다. 감독님의 탓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지도 부족인 것 같아요. 지도 부족이다. 이지혜 아나운서 되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지혜 아나운서의 턱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지금 이쪽 고개 좀 잠깐만 이렇게 요 턱 좀 보세요. 이 턱을 보시면 턱이 다 까질 정도로 집중을 하고 화살을 쐈어요. 하지만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패배의 이유는요? 이건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왜요? 동준이를 잘못 골랐네요. 동준이를 잘못 주연이를 골랐으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아나운서 지금 울어요. 나 어떻게 가슴 아파요. 울어요. 나 어떻게 가슴 아파요.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화를 쏘는 이 자리에서 활 한 방이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의 결정이 꼭 오게 돼 있거든요. 그 한 번의 결정이 이제 아나운서 우는 거 보고 감독님도 울어요.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 감독님이 옆에서 계속 이겨도 마음이 불편하시다고 너무 여리세요 우리 감독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나운서도 열심히 해줬어요. 본인이 예. 어때요 지금 심정이? 일단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요. 진짜 옆에서 감독님이 감독님 탓이라고 하셨지만 정말 하나하나까지 다 챙겨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연습이 부족했던 것 같고 너무 잘하시니까 더 많이 떨려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레인보우의 김재경 선수 관역이 레인보우가 가깝습니다. 몇 개의 색깔이 없습니다만 자, 첫 번째 화살 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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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점. 자, 화이팅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시작으로서는 뭐 나쁜 점수는 네. 아닙니다. 자, 김세롬 선수 긴 팔과 긴 다리 정말 양궁하기 좋은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 김세롬 선수 거리는 20m 자. 첫 번째 화살 네. 8점. 자, 이 김세롬 선수의 팔이 길기 때문에 그렇죠. 남들은 20m지만요. 김세롬한테는 19m 정도. 5m 5 그렇죠. 이현의 첫 번째 화살입니다. 처음 양궁에 도전하는 이현 선수. 팬 여러분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신중하게 이현 첫 번째 화살 역시 운동 신경이 좋은 네. 자 연습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식 대회에서 댄 이제는 첫 번째 화살이 그렇습니다. 댄입니다. 이주현 선수인데 이주현 선수 지난번에 너무 아쉬웠거든요. 아쉬웠죠. 자, 이번에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신다면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8점이 나왔습니다. 자, 네. 두 사람의 화살이 같은 지점이라는 것은 그렇죠. 한 사람만 맞추면 같이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김재경 두 번째 화살. 8점. 네. 네. 아, 김재경 선수. 처음 써보는 김재경 선수와 네. 이현 선수 호흡이 잘 맞습니다. 자, 김세롬이 여기서 뭔가 한번 일 한번 내줘야죠. 자, 엑스텐 한번 도전하죠, 엑스텐. 자, 이제 김세롬의 세 번째, 팀 내 세 번째 화살. 옆으로. 4점이 나오나요? 와. 이렇게 될 바에는 1세트 확실하게 뭔가 0점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고 싸도 되지 않을까.